맞겠다. 808점. 어, 도씨 네. 이 자리가 아니에요. 808점도 맞잖아요. 여기 뒤에 밑에 보면 가나다라 순으로 또 이어져요. 아~ 그래서 지금 재성 씨 꽂은 자리는 808.9의 시예요. 네네. 그러면 시옷다음이 뭐예요? 비읍 시바. 아, 아. 아, 시옷? 시옷?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풍무도서관 사서 한아름입니다. 오늘 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담스럽죠? 네, 맞아요. 자, 그럼 김포시에는 풍무도서관 합쳐서 총 몇 개의 도서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김포시는 총 6개의 시립도서관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5개의 공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풍무도서관 사서들이 하는 사서 체험을 하실 건데요. 네네. 책이 도서관에 들어와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전반의 과정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업무 내용만 들어서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그럼 오늘 공잡수 업무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me! 여기가 풍무도서관 네. 저희 사서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고요. 일반 이용자분들은 처음 보는 곳일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온 사람이에요. 그쵸. 아, 영광. 예의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예를 주시면 알겠습니다. 여기가 네. 저희 풍무도서관에서 책이 처음 들어오면 모이는 장소예요. 아, 그럼 제 앞에 있는 게 지금 오늘 네. 작업을 해야 되는 책인가요? 네. 그럼 이렇게 책이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네. 입고가 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책을 사는 담당자분이 따로 계세요. 공공도서관에 있어도 될 법한 책들을 사시고 또 이용자가 신청한 희망도서 중에 모두가 볼 수 있을 만한 책을 선별하시고요. 책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여기 보면 장서인이라고 도장도 찍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천국이호라고 하는 뭐 출력물도 붙이고 저희 도서관 랜드마크인 바코드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책은 실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네. 전산상에서 이제 이 책을 찾을 수 있게 사전 작업도 합니다. 여기 있는 거를 다 전산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용자들이 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도 이 작업을 제가 혹시 해야 되나요? 다 해놨습니다. 아, 해놨어요? 네. 이 책이 우리 도서관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네. 신차 코너에 꽂게 될 거예요. 아~ 그걸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이 많은 책들을 오늘 업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즐겁네요. 네. 근데 지금 거의 오후 시간대인데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오픈런 찍는 도서관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침 9시에 줄 서 계세요. 여기가 신착 도서 네. 코너인데요. 아, 저랑 같이 저 칸칸마다 책 네. 꽂아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분류하는 방법은 그냥 뭐 가나다 순으로 꽂아놓는 게 돼요. 아, 여기 지금 저희가 네네. 000부터 아~ 맞춰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한국 10진 분류표거든요. 네. 도서관에 들어오는 책은 다 여기 주제에 배치가 돼요. 000대부터 900번대까지 분류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재성 씨가 원하는 주제의 책을 찾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 끝났어. 마지막.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네.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네. 숫자로 넘버링이 되어 있잖아요. 네. 책을 찾을 때 제가 어떻게 책을 찾아야 되나요? 네, 그걸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네. 저희 검색대로 다시 가시죠. 저희가 아까 책이 들어오면 책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아~ 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오수련. 네. 과연? 네, 여기 있습니다. 뭐 있어요? 네. 아, 출력을 또 하나요? 이게 네네. 책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아~ 종이예요. 네. 천국이호가 681.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 위치로 저희가 지금 찾아가 볼 거예요. 600번은 예수를 뜻하니까요. 네네. 600번 서가에서 네네. 여기 저희가 다 해놨거든요. 아, 네. 다 해놓으셨구나. 네, 이거 찾기 편하실 거예요. 여기다 배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데를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작업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자료 위치 안내 이거 찾으셔서요. 저희 사서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책 금방 찾아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부담 없이 오셔서 책 대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재성 씨, 네. 우리 반납된 책을 네. 다시 서가에 꽂아볼까요? 좋아요. 사실 네. 뭐 네. 이 정도면은 여기 이렇게 800번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800번을 한번 찾아가지고 꽂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808.9. 808.9. 그럼 여기는 옆에다가 808.9. 재성 씨, 네. 이 자리가 아니에요. 808.9 맞잖아요. 여기 뒤에 밑에 보면 가나다라 네. 순으로 또 이어져요. 아~ 그래서 지금 재성 씨 꽂은 자리는 808.9의 시예요. 네네. 그러면 시 따면 뭐예요? 비읍 시바. 시옷. 우리 자리에서 놀랐어. 그래서 시옷 전이니까 네네. 더 가셔야 돼요. 아, 더 가야 돼요? 네, 더 가야. 여기가 시작점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게 돼. 아, 이렇게 그건 말씀해 주셨어야죠. 아니, 잘 꽂으신다면서. 아, 그래요? 제자리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저기다 꽂았잖아요. 네. 저러고 그냥 갔으면 다른 분들이 못 찾을 뻔했네요. 재성 씨만 아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분들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책도 제자리에 꽂고 그다음 여기 책이 제자리에 꽂혀 있는지 다 확인을 해. 여러분 보셨죠? 사서분들이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발 보시고 나서 올바른 데에다가 꽂아놓으셔야지 고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디 꽂으실지 모르시면 그냥 가까운 부트럭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정리하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 풍무도서관의 자랑거리인 미래공작소예요. 여기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인데 네네. 3D 프린터, 3D 펜, 레이저 커터, 진공성형기 이런 기자재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미래공작소의 날이라고 자유롭게 3D 펜과 3D 프린터를 이용하는 날인데 한번 재성 씨도 3D 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저도 알려주세요. 네, 재성 씨. 그래서 앞으로 가는 화살표를 두 번 클릭하면 얘가 네. 자동적으로 필라멘트를 빨아들이거든요. 글루건이랑 원리가 비슷한데. 나오네요. 일단 요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나온다. 제가 또 손재주가 좋거든요. 이건 너무 간단한데. 확실히 보는 거랑 내가 직접 해보는 거랑 너무 다른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손재주가 좋거든요. 와, 얼마나 걸렸어요, 만드는데? 5분 넘게 걸렸어요. 5분? 이거 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렸다고요? 은근 쉬웠어요. 은근 쉬웠어요? 네.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트 카네이션이에요. 엄마 줄 거예요, 아빠 줄 거예요? 모르겠어요. 엄마 vs 아빠! 과연? 아빠가 이 영상 보고 눈물 펑펑 흘리시겠네요. 지금 엄마 왔으니까 엄마라고 해요. 뭐 만들고 있어요, 우리 친구는? 강아지 만들고 있어요? 고양이인데요. 이게 고양이? 강아지 아니에요? 이거 사실 고양이 아니에요. 고양이 아니죠, 강아지 맞죠? 아니요. 알겠어요. 선생님 오늘 처음인데 네. 선생님 계속 배우면 잘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첫 번째 치곤 잘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요? 전 도서관에서 네. 이런 프로그램을 왜 만드셨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과거에는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공간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이제 메이커 프로그램이 접목이 되면서 3D 펜과 3D 프린터는 솔직히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누구나 와서 이용이 가능하게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풍무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네네. 프로그램 할 때마다 미리 올려드려요. 네네. 그러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네. 미래공작소의 날은 무료 이용의 날인데 네, 시간대별로 신청하셔서 매주 네네. 목요일마다 진행하니까 이용하시면 되세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선배님, 저희 도서관에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밖으로 아니에요. 왔어요? 밖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밖에도 있다고요? 저희 4호역에 스마트 도서관이 있어요. 이게 스마트 도서관이었구나. 네. 일단 김포시 도서관에서 회원증을 발급 받으시고요. 모바일 회원증도 가능해요. 아, 모바일 네. 그래서 대출 버튼을 누르고 원하시는 책을 고르세요. 누르고 바로 대출. 네, 회원증을 인식을 하고요. 이 바코드를 인식을 하는 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출 완료입니다.
대출은 14일간 가능하고요. 일주일 한해서 연장도 가능하고 스마트 도서관은 두 권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두 권까지? 네. 구례역과 사우역에 이렇게 위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이 있으니까 김포 시민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김포시 풍무도서관에서 공무원 일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막 손이 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김포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점 다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공잡스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우리 김포시에서 가장 큰 경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김포시가 2025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박수! 이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전국에서 한 개 지자체만 선정하여 개최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서관 책축제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연중으로도 크게 축제를 할 예정이며 9월 달에 3일간 도서관 책축제를 아주 화려하게 할 예정이니 모든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